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세계 최대의 이 화학회사인 듀폰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이 월가 예상보다 높은 매출과 순익을 발표했는데요. 이 매출은 33억 달러고요. 주당 순익은 82센트라고 밝혔습니다. 이 듀폰은 반도체와 일반 산업을 비롯해서 이 대부분 시장에서 기본적인 수요가 강하게 유지되면서 이런 좋은 실적을 발표할 수 있었다고 전했는데요. 그러나 이 연간 가이던스는 하향 조정했습니다. 비용 인플레이션이 마진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인 겁니다. 이 듀폰은 최근 5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계획도 발표를 했었는데요. 이 가운데 33억 달러는 이 즉시 집행될 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따라서 시총이 310억 달러에 달하는 이 듀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걸로 보이는데요. 이 실적 발표 후에 듀폰의 주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. 간밤 7%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치기도 했는데요. 이 실적과 함께 자사주 매입 소식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. 이 테슬라가 미국에서 전기차 4만여 대를 리콜하기로 했습니다. 이 로이터통신은 2017년에서 2021년 모델 S와 모델 Y를 리콜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. 이 험한 길이나 움푹 팬 곳을 주행할 때 이 조향 보조장치가 동력을 손실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. 이 테슬라 측은 이런 문제점을 발견한 차량은 현재까지는 300여 대가 있는데 이 사고가 나거나 사상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서 지난 1일 기준으로 리콜된 차량의 97%가 이 해당 문제와 관련해서 업데이트를 설치한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. 한편 이 머스크는 전날 트위터를 통해서 공화당에 투표하라고 권유하기 했었는데요. 이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. 간밤 오늘 역시도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. 오늘도 2.6%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치기도 했습니다. 이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발표와 함께 이 트위터의 발언 그리고 테슬라의 리콜 문제까지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계속해서 보겠는데요. 이 애플의 최대 협력사인 대만의 폭스콘이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인 이 로지턴 모터스의 최대 주주에 오르면서 이 전기차 시장에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. 이 폭스콘은 로지턴 모터스에 1억 7천만 달러, 우리 돈으로는 2,4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요. 이 폭스콘은 지난해 로지턴 모터스의 오하이오주 공장을 인수를 먼저 했고요. 당시에도 5천만 원 달러의 이 규모의 이 로지턴 모터스의 주식을 매입한 바 있기도 했습니다. 또 폭스콘은 지난 2020년 자회사인 폭스트론을 설립하고 이 전기차를 새로운 신사업으로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도 있었습니다. 또 2025년에는 이 전기차 시장,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5% 점유율을 차지하겠다는 목표까지 세우면서 이 배터리 공장 건설 그리고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. 이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 이 폭스콘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이 바이낸스가 이 유동성 위기에 빠진 경쟁 업체 FTX의 인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이 바이낸스 CEO는 직접 트위터를 통해서 이번 인수 추진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고 또 다만 실시간으로 상황을 평가하고 있는 만큼 이 구속력이 없는 투자이기 때문에 언제든 거래에서 손을 뗄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 이 FTX CEO도 이 트위터에 바이낸스와 전략적인 거래에 합의했다면서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. 이 FTX는 최근 관계 회사의 재정 부실설로 이 코인 인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시달려 왔습니다. 이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한때 2만 달러 아래로 급락하기도 했었는데요. 이 바이낸스의 인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 반등하기도 했습니다. 과연 이번 인수로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뷰의 김예술이었습니다.